안녕하세요. 아트리입니다. 포토샵으로 브러쉬 툴을 이용하여 쉽게 머리카락을 그리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포토샵 헤어 브러쉬를 다운받습니다. 포토샵 브러쉬 창에서 브러쉬 가져오기 메뉴를 선택하고 헤어 브러쉬를 불러옵니다. 헤어 브러쉬 종류들입니다. 크기를 조절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 올 그리실 때는 브러쉬 사이즈를 아주 작게 설정하여 그려주십니다. 머리 부분을 할 때는 브러쉬 툴의 일반 브러쉬에 부드러운 브러쉬를 선택하고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찾아 채색해줍니다. 머리카락 브러쉬로 어두운 색을 선택한 뒤 머리카락결대로 그려줍니다. 색을 밝은 색으로 브러쉬 사이즈를 작은 사이즈로 변경한 뒤 가장 밝은 부분을 찾아 디테일하게 그려줍니다. 원본 레이어 위에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줍니다. 레이어 이름은 스케치로 변경해줍니다. 트랜스키법을 이용하여 연필 툴을 이용하여 스케치를 해줍니다. 채색을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 채색하겠습니다. 포토샵에 있는 기본 브러쉬 툴로 이용하여 얼굴 전체의 색을 채색하고 중간 어두운 부분을 찾아 채색합니다. 얼굴의 어두운 부분을 찾아 채색합니다. 눈 부분의 눈동자 쌍꺼풀 라인, 입술의 채색을 해줍니다. 머리카락 전체에 채색합니다. 큰 덩어리를 잡고 중간 톤을 찾아 채색한 뒤 머리카락 브러쉬를 선택하여 브러쉬로 머릿결을 따라 그려줍니다. 브러쉬 사이즈를 중간 사이즈에서 작은 사이즈로 점차 변경하여 그려줍니다. 머리카락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찾아 채색해줍니다. 머리카락의 마지막 단계에는 가장 밝은 부분을 찾아 브러쉬 크기를 작게 조절한 뒤 머리카락 결을 따라 그려줍니다. 무전기 부분도 가장 어두운 부분을 찾아 채색해주며 디테일하게 표현해줍니다. 옷의 액세서리 부분도 디테일하게 표현해줍니다. 옷의 주름진 부분은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의 경계를 확실히 표현해줍니다. 등산 스틱도 전체적으로 채색한 뒤 원 기둥에 빛의 방향을 생각하며 어두운 톤, 중간 톤, 밝은 톤으로 채색해줍니다. 전체적으로 가장 밝은 부분을 찾아 디테일하게 채색한 뒤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 배경도 채색해주며 완성합니다.